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카톡 대화에서 뭘 잘못했는지 봐주세요.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게 진짜 쓸데가리 오무가리 전혀 없는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지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너무 쓰레기 같은 개그로 시작을 하네요. 많이 받으세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감각언니. 언니의 유튜브 영상으로 헛헛한 마음을 1년째 달래고 있는 30살 여자입니다. 전남친과 5년 이상 장기 연애를 끝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지인의 소개로 너무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소개팅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이전까지는 저에게 호감 표시를 해도 제가 내키지 않아서 만남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둘째 주에 연락을 시작을 했고 3일 후 만났습니다. 첫눈에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소개해준 지인에게는 만약에 사귀게 된다면 결혼까지 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남은 5번 정도 했고 상대가 일이 있어서 2, 3시간 정도만 같이 있다가 가곤 했어요. 카페, 밥, 영화 만나면 딱 한 가지씩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강아지를 키워서 강아지랑 같이 셋이 산책을 한 게 2번이고요. 그 어떤 스킨십도 없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시간이 되면 하루에 2, 3시간씩 통화를 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창업 준비 중이라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상대방은 직장인이라 보통 상대방이 전화하기 전까지 제가 먼저 걸지는 않았습니다. 일하거나 개인 시간 방해할까봐요. 나름 배려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통화했던 내용 중에는 본인은 결혼을 하고 싶다. 지금은 급여가 적어서 급여가 많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 아내가 임신이나 출산 후 본인 혼자 외벌이로 가정을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 해보고 싶다. 이 말을 듣고 책임감이 꽤 있구나 싶어서 더 호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루즈해지는 게 느껴져서 대화 내용을 둘러보니 분석을 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12월 11일이고요. 그 이후에도 약속을 잡기는 했지만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회사에서 일이 생겨서 약속이 깨진 게 두 번이고 이제 보니 그 후로는 카톡도 출근한다, 퇴근한다, 일이 바쁘다, 썸 타는 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투는 괜찮은데 일부러 톡을 아닐십 하는 느낌? 하지만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다음에 만나면 꼭 호감이 있다거나 만나보고 싶다거나 직접 표현을 해야지? 기다리고 있다가 12월 26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25일 점심시간쯤 갑자기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하고 저는 이렇게 캡처로 카톡을 마리가리 한 거를 보내주셨는데 내용이 뭐냐? 지혜야, 아무래도 너랑 연락하는 건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이래저래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할 것도 너무 많고 너랑 이렇게 질질 끌면서 연락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카톡 보내는 거야.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고민 많이 했을 텐데 얘기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 궁금한 사람이 오랜만에 생긴 거라 나도 오랜만에 설레이고 좋았어. 유로크롬 질척이지 않고 대화를 잘 심화를 해놓고 한 1시간 반 정도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얘기를 못해서 나중에라도 시간 괜찮으면 전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안해. 내가 내일 연락할게. 오늘은 연락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오빠랑 그래도 오랜 시간 이렇게 대화하고 알아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이 끊긴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만나서 얘기하면 좋겠어. 꼭 연락 주세요. 이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마음 상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대로는 너무 아쉬워요. 혹시 방법이랄 게 있을까요? 언니한테 사연 보내봅니다. 혹시 제 카톡 말투나 대화 내용에서 힌트가 있을지 해서 카톡 내용도 같이 첨부를 해봅니다. 사진이 몇 개 오가긴 했지만 주로 내용이 출근해요, 퇴근해요, 피곤해요, 피로 회복이 안 되네, 뭐 몇 시에 끝나네, 그런 내용이 조금 와리가리 같습니다. 이 카톡 대화나 뭔가 말투에서 제가 뭐 놓친 게 있을까요? 힌트가 있을까요? 너무 아싸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어떤 마음에서 요거를 캡처를 해서 보내준지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힌트가 필요가 없는 게 남자분이 애초에 퀴즈를 낸 것도 아니요, 여지를 준 것도 아니고 너무 아싸하게 정중하게 뭐라고 보내셨냐면은 나는 아직 너랑 연애를 시작하긴 할 게 많고 생각도 많고 뭐 이렇게 질질 끌면서 너랑 미안해서 연락을 못 할 것 같아. 26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25일 점심에 요 말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요. 정말로 바빴을 수도 있고 딴 여자가 생겼을 수도 있죠. 그처럼 시즌이 딱 메리 크리스마스였고 점심에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만나겠다? 그러면 막말로 딴 여자를 만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정말 바빴을까요? 딴 여자가 생겼을까요? 저는 어장이었을까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이거 뭐하러 분석을 합니까? 힌트가 뭐가 필요해요? 그건 알죠. 진짜 몇 년 만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어. 책임감도 이 사람이 너무 있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얘랑 결혼까지 고고싱을 하고 싶어서 지인한테도 얘기를 해놨고 놓치기가 너무 아쉬운 마음은 알겠는데 이거 놓치고 자시고가 아니라 이미 갔어. 손가락 밖으로 다 삐진겨서 나갔어요. 상대방이 아니라잖아. 그러면 어떡해요? 셧다를 내려야지. 언니 그건 알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러니까 혹시 잡을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더 이상 톡을 하거나 연락을 먼저 걸기지 않는 겁니다. 캡처를 해준 걸 봤어요. 초반에 너무 좋았어요. 초반에 그래 나도 오랜만에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너를 만나서 나쁘지 않았어. 좋았어. 오케이.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어떤 마음인지 알지. 아쉬우니까 이제 갑자기 존댓말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연락을 줘 라고 용기를 낸 거죠. 뭐 괜찮아요. 너무 막 질척이는 말투도 아니었고 깔끔해. 더 이상만 하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멈추고 오빠 오늘은 볼 수 있어? 오빠 오늘은 퇴근하고 안 바빠? 오늘은 괜찮아?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카톡에다가 기다릴게 점점점 이런 거 박아놓고 애기를 낳은 것도 아닌데 D-Day 플러스 1 2, 3 이런 식으로 카운팅하면서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런 것만 하지 않고 내 할 일 하면서 시간을 지내는 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태어났어. 내가 요만큼의 마음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매달려. 호감을 너무 많이 표현해. 그러면 이상하게 요 마음이 요렇게 쫄아들어가지고 반감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일 하면서 시간 보내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나중에 남자분께서 진짜로 바쁜 일이 다 끝나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다른 썸녀랑 만나봤는데 크리스마스에 별게 없어. 그러면 그때 끝나고 돌아오겠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별 볼 일 없으면 쫑나면 다시 연락 오겠지. 내가 카톡에서 뭔가 대화해서 실수를 했나? 어디에서 이 사람이 튕겨서 나간 거지? 분석하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 아꼈다가 다른 거에 사용을 하세요. 이게 진짜 필요가 없는 이유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카톡 대화에서 뭘 잘못했는지 봐주세요.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게 진짜 쓸데가리 오모가리 전혀 없는 이유가 뭐냐. 톡 대화가 뭐 노잼이어서 이 사람이 튕겨져 나갔을까요? 내가 말 실수를 했을까요? 맥락이 이상한가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이 좋잖아? 그냥 마음에 들면 노잼이고 딸기잼이고 필요 없이 계속 궁금하고 말 걸고 싶고 그래요. 이게 될 관계잖아요? 그러면 뭐 카톡 내용이 너무 건조하고 뭐 크리스피하고 바삭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냥 될 관계면 되는 건데 안 될 사이면은 내가 기프티콘을 2만원짜리 3만원짜리 팍 써대도 그것도 안 돼. 내가 이 사람한테 계좌이체를 해도 안 될 사이면 안 된다고. 모르겠네. 한 50만원 이상 하면은 나라면 볼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런 식으로라도 괜찮으면 말을 걸어요. 내가 그냥 BJ한테 별풍 쏜다. 그렇게 해서라도 리액션을 보고 싶다. 그러면 계좌이체 해. 그러면 답변이 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제가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조금 봤습니다. 마음에 없는 상대방에게 뭐 호감을 얻어내는 카톡하는 방법, 뭐 전화 거는 기술 이런 거를 좀 보기는 했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성관계 이런 거는 내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영역, 그거를 뛰어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굳이 뭐가 필요하냐? 타이밍, 적절한 시기도 저는 연애라든지 결혼에 있어서 되게 크다고 봐요. 이거는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 뭘 잘못하거나 카톡에서 뭘 삥뚱하게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아닌 거예요. 시기가, 타이밍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연자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너무 깊게 생각을 안 하시고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론 사귀지도 않았는데 뭔가 헤어진 느낌도 나고 여기가 실렁실렁거리고 다 알지만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돌아올 사람이면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돌아오고요. 아닌 사람이면 아닌 거겠죠. 꼭 새해에는 좋으신 인연, 좋은 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 깬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뜬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